빠이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몬스터 헌터 4 시작해볼까? 자, 기억하세요. 30분. 지금이 54분. 30분. 오케이. 이거 확장 슬라이드 패드를 항상 이렇게 옵션을 켜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나? 너무 귀찮은데 이거? 상당히 귀찮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 고민이네.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요거 오늘 솔프는 뭘로 돌아볼까? 네, DIGN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뭘로 돌아볼까 생각을 좀 해보는 척 하다가 회성 햄머로 해볼까? 얼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회성 햄머가. 아, 이 세트가 다 망했는데? 다 똥꺼진 세트밖에 없네요. 뭐가 좋을까? 라잔 골통 햄머? 라잔 골통 햄머 도전자 플러스 2 내진 귀마개. 글쎄 다 별론데? 그냥 고기 띄운 커스텀을 써먹어볼까? 극딜 만세 햄머 도전자 플러스 2에다가 귀마개 명검 이걸로 해보자. 요걸로 해보자. 랜스랑 충곤 세트는 만드셨나요? 이따가 보여드리지. 자, 썰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선 보여드리지. 일퍼님, 바스님, 김국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리라. 연마술을 띄워볼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마술 기대할게요. 네, 기대해주세요. 사실 저도 성능 테스트 단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재미나게 해보자고. 모자 장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솔플은 이 친구 두 마리 키우는 걸로 해볼까? 기린, 쌍기린은 76레벨까지 키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76레벨까지 키우는데 성공했다고? 이거 이제 그래서 솔플이 힘들어졌어요. 나 근성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까지 멸망전을 보고 왔어요. 멸망전이 뭐야? 오케이. 이거 먹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 시작을 잘못했다. 아, 못 때렸네, 젠장! 통! 아! 키가 작아. 롤 BJ들이 팀을 꾸려서 아프리카 주제로 대회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난 모르네. 난 모르는 것이기. 자! 머리통! 김호식아! 자! 누가 맞은 거지? 방금 누가 맞았을까요? 맞춰봐라! 김호식아! 잉? 김호식아! 저 녀석이 맞은 거겠죠? 머리통! 찬! 찬! 차! 김호식아! 그만해야. 오랜만이가 차를 대는데. 해먹어 세봐라 김홍식아.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하이. 콩 콩 햄마. 나도 한 대 맞고. 아프다. 아프거든. 오르차샤 차. 이번은 EFB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호식아 차! 차! 맞을라나 이거? 머리통! 오, 진호거랑 진호가 아종이랑 좀 아무래도 좀 틀리지 않습니까? 아샤! 아우! 오마이갓 오마이갓 대사건이네. 이걸 얻어맞다니 늘상 있는 일이지? 네, 하요. 차! 어디야?
뭐야 뭐야 이 무엇인가? 네, 하여 이 몇 분 정도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상 시간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해. 10분 까만 모래로 끝까지 달릴 줄 알았는데 아 그거 어떡하지? 더운 사막 조금 살짝꿍 좀 그런데 아 나만 그런가? 아 일단 꾸준하게 더 해보겠습니다만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아차! 이 모시고 미니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이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안 맞지 않아? 머리통! 촤! 내가 맞네 내가 맞아. 차차! 김호식아! 머리통! 자, 투스턴! 햄머! 원, 투! 콩까지 하고 불러서 여기서부터 햄머! 일단 좀 더 해볼게요. 까만 사막. 좀 애매해. 솔직히 좀 애매해. 와, 젠장! 아, 까다롭네. 어렵다. 오, 이래서 어려운데? 멍멍이 아종이랑 공격 패턴이 알게 모르게 다르니까요. 오, 저 다음에 저거 쓰고 헷갈린다. 야! 너무도 맞는 거 아닌가요, 헌터야? 콩! 이모시고. 이모시고. 우차! 콩! 차! 이모시고. 콩! 오! 뭐야, 머리 맞았어. 오 지졌다. 오 일로와. 이거 대검으로만 키워봐가지고 헷갈리네. 좀 라잔 때문에 대검을 채용해봤습니다. 해머로는 너무 힘든데. 잠깐만 너무 힘들어. 나약하구나 헌터야. 우는 소리 하지 말자다. 이렇게 잘하시나요? 노 이 정도가 아니라궁. 어 나의 실력은 이 정도가 아니었어. 여기 아마 라잔이 없다. 오 없다 없다. 너 일로와. 너를 제거한다 일단. 뭐야 뭐야 얘 뭐 먹는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뭐 먹어 자식아. 자식. 네 이거 한성검 게스트에요. 한성검 게스트 천천히 키우고 있습니다. 쌍키린도 키워야 되고 한성검도 키워야 되고 골아파 죽겠어요. 아니 해머님 뭐해요. 가서 때려야지 그치. 야 야 제기제기 이거 정신 나갔나 이거. 오 잡았다. 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잘했다. 끝. 네 김국규님이 한성공 캐스트 주신 거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숙제야 숙제. 76렙까지는 솔플로 키우겠어. 자 뿅 제기가 막 보통 대형 몬스터가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 편인데 이것들이 이 정신 나갔나봐. 네 마침 라잔이 딱 왔네요. 이거 퀘스트가 되게 편해요. 그 편한 이유가 그거야 그거. 그 맵이 3개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맵까지밖에 없어서 굉장히 몬스터 만나기가 편합니다. 근데 단점이 그거지. 단점 자꾸 겹쳐서 짜증나요. 비력을 꼭 챙겨가지 않으면은 힘들다더라. 아파 이 녀석아. 아 이거 안되겠다. 세트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역시 저는 내진이 없으면은 너무 얻어맞아. 내진 최고. 어 됐어. 딱 좌수가 딱딱 콩. 네 그렇죠. 길드 퀘스트 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그거죠. 그거 맵도 신경 써야 돼. 몬스터 뽑는 것도 어려운데 맵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굉장히 골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차 타겄는데 아 타겄어. 어 타겠네. 탄다야.
위험해. 원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맵이 5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출연하는데 애가 2번 빼고 전 맵을 다 돌아다니네요. 뭐야 이거? 그럼 질문 뭐지? 버그인가? 방금 뭐지? 심렬 현상인가? 뭐지 뭐지? 방금 뭐야? 방금 무슨 현상이야 방금? 이거 처음 보는 현상인데 기계 현상이다. 왜 라잔이 갑자기 파란색이지? 아 가끔 색이 변해요? 나 이런 적 처음인데?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오 놀래라. 호로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다 맞아. 아, 해머님 뭐해요? 너무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레이저 빔. 이거 맞았다 맞았다. 으차! 원 투 콩. 진짜 자식아. 응? 더 해보자 이거냐? 우차. 오케이. 콩. 나이스. 아, 색 버그군요. 이런 버그 처음 경험해보네요. 신기한 버그구만. 김호식아. 에이 때리지마. 자 머리도 때려보고. 아차 자식. 아 라잔 진짜 어렵다. 라잔 정말 어려워. 차 김호식아 원 투 콩 들어가. 아직 애송이 라잔인데도 불구하고 패기가 넘치는구만. 이거 집어넣. 레이저 빔 우퍼컷. 오. 으아 파종컷. 아 이 녀석이 안되겠구만 이거. 미안해. 아 고난과 역경. 고난과 역경. 우차 차지를 모아도 때릴 기회가 없으니까. 보라분에 약먹을 시간님. 브레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킬 구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요 도전자 플러스 2에다가 뭐였지? 도전자 플러스 1 명검 고급 기마. 아 귀마개. 귀마개 도전자 플러스 2 명검 일겁니다. 이렇게 세가지 스킬이에요. 따! 불러! 따까지! 고르르칭! 일로와! 원! 투! 콩! 여기까지 깍! 우차! 김호식어! 에 어렵다. 우차 면에 깍! 어 안 맞았네. 때렸어. 자 라잔이 다른 맵으로 가버렸어. 저희는 저기 1번으로 가는지 3번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1번의 냄새? 어 1번의 냄새가 나네. 이게요 대검으로 하니까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렸었는데요. 해머가 너무 속도가 더뎌. 아 이거 어떡하지? 뭔가 좀 쫀심 상하네. 야 해머를 그래도 제일 많이 했는데 명색이 그래도 해머 500판이 넘겼는데 너만 가니요 이거. 대검에 질 줄이야. 말도 안 돼. 이게 뭔가 조금 노하우 같은 게 있으려나. 도저히 저는 종을 잡을 수가 없네요. 에? 일부러 팔에 맞아서 딜을 해야 되나? 아차! 으 아파! 오? 안 맞았어. 신기해라. 이 내진이 피하는 타이밍은 이제 알게 됐어요. 내진 피하는 타이밍은 좀 알게 됐어. 해머는 역시 집중이 필요 없나요? 근데요 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집중 스킬이 더 좋은 것 같아. 어. 물론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붙겠지만 활용만 잘한다면요 해머한테 집중이요 정말 괜찮은 스킬인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 거시기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또 헷갈린다. 또 색깔이 또 희끗희끗해. 당황스럽네. 너 뭐야 도대체? 아니 이거 잘못 보이나? 콩. 아, 건방진 녀석. 우와. 괜찮네. 탈 뻔했다. 와우. 근데 저는 해머 집중 스킬을 좀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집중 빼버리고 그냥 나머지 딜 스킬을 늘리는 게 조금 더 속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따! 질문, 저거 딜이 되나요? 저거 딜 됩니까, 저거? 이 녀석이 뻥 하고 터뜨린 거 딜이 될까? 과연? 자기가 터뜨려 놓고 자기가 아파하나 저거? 마루 오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딜이 됩니까? 어느 정도 딜이 들어갈까? 폭탄 G 정도일까? 지금 폭탄? 따! 이제 슬슬 지금 갈 때가 됐어! 콩! 굿! 개발 굿이네. 따! 너 이제 슬슬 갈 때가 됐어. 공초, 고기, 약특 엄청 괜찮던데 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해머한테 귀마개는 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말로 뭐 물론 몬스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귀마개는 정말이지 괜찮은 스킬인 것 같아요. 필수적인 스킬인 것 같습니다. 라우드님 유튜브에서 마리오 현황 재밌게 봤는데 또 안 하시나요? 해볼까? 할까 말까 생각해볼게요. 백입니다. 저 솔직히 재밌었거든요. 견학. 따! 슬슬! 지금 갈 때가 됐어! 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돌멩이 폭탄이, 우차! 돌멩이 폭탄이 소형 폭탄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가지고. 차! 차! 크! 차! 차차! 근데 15분 걸렸어! 헌터에요. 형 좋지 못해요. 60레벨 때 퀘스트를, 지금 나이 때 15분 침을 낸다는 것은, 애송이구만. 아, 안 되겠어. 대검이야, 역시 대검이야, 이건. 만족하지 못하겠는데, 이거. 두루둔 둔둔 뚜른. 아, 이번엔 마리오 1 현황을 해보라고. 그럴까? 나무와는 조금 검은 사막 조금 해보고요. 잠시만 요번 주 내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오 1을 생각해보니까 해본 적이 없어. 두루둔. 해규전님 기라니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찰원 종결 해머라서 회심을 높여주신 겁니까? 통찰력이요? 저는 통찰을 안 띄웠는데? 도전자, 도전자. 두루둔. 통찰 1위, 저 도전자인가? 제모는 종결이라 부르기는 조금, 누가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전, 그냥 저랑 이런 수준의 해머입니다. 강화를 할까 말까. 기대가 뭐야? 고민이 돼서 미치겠어요. 자, 슬슬 나오는구나. 프로로스트 했지. 두루둔. 생각해보면 마리오 1은 좀 심심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픽이 괜찮아. 마리오 1도 굉장히 진리였거든. 네, LC2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바이바이. 자, 그럼 이제 멀티 시작해볼까 생각해보는데 멀티의 시간이구만. 해보자구요. 여느 때와 같이 좌표는 모집헌터 신입의 비밀번호 9999입니다 심심한 헌터들 여기 붙어라. 9999. 그리고 섬 보여드려야지. 비장의 커스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좀 드리고 전 다음 파티에 들어갈게요. 그러십시오.
1시간 반 정도 첫 파티 굴려볼게요. 아, 커스텀 돌리고 있으시다고. 그렇구만. 비버 사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확인. 루루루루루루. 증강제. 자, 비료? No. 자, 뭘 돌려볼까? 마비 이빨. 마비 이빨 돌리고. 와, 여단 포인트. 그래도 천천히 잘 보이는데? 어, 여단 포인트가 착실하게, 어, 오르고 있어. 으아, 증강제 겁나 비싸! 왔다, 진짜 비싸네. 만드라고라도 드려야 되는데. 호라프다, 이거 참. 3점 포인트! 까! 방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이거 벌써 풀방 됐어요. 아, 1시간 반 후에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길. 방제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좌표만. 모집헌터 신입. 비밀번호 9999. 다음 기회를 노려주세요. 1시간 반 후에. 그러니까 보여드리리라. 등짝 랜서 탑승 명인 가드 강화. 가드 성능 예리도 레벨 플러스 1을 붙여버린 등짝 랜서. 지금 시도해보겠어. 자, 룩은 대략 이렇습니다. 똥이네요, 똥. 폭공룡 보호기 없어서 새로운 거시기를 띄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쓰던 거 길드 나이트 슈트 계속 입습니다. 두두두두. 태어! 내 녀석이 희생양이 될 거야. 해보자고. 네, 풀방이면은 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 다음 기회를 노려주세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방어술? 방어술을 띄워볼까? 네네네네. 등짝 랜스.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째. 어. 아, 저거지, 저거. 지금 율리아녀님이 입고 계신 저거죠, 저거. 어. 어, 아티어 S메일을 기반으로 한 커스텀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안 되던데? 어. 폭공룡 보호기 필요해가지고 장인줄을 만들 수가 없어서 커스텀이 삐기 나버렸어요. 어떠한가? 뭐 괜찮네, 뭐. 잘생겼네, 뭐. 자오지간 신어터님, 김구구님, 율리아나님 반갑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매우 매우 환영하. 데메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오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보자고. 고! 고! 미친 입을 줘 잡아주면은 쏟아지는 게 보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입을 줘도 좀 잡을 필요가 있겠네? 어. 네네, 보호기 하나도 없어요. 폭공룡 보호기. 입을 줘 잡으면, 뭐야, 빡불조를 잡으면은, 어. 옥이 쏟아질 정도로 많이 줬었나, 그 친구. 자, 지금 몇 개 먹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줄을 하나도 못 만들어, 세상에. 룰루 다리빨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둔. 야, 기대된다. 이거 방어력 몇이지? 방어력은 600이 넘어. 어, 일단은 일단은 좀 안심이 되네. 질문. 가드 강화라는 스킬을 처음으로 띄워봤습니다. 저 녀석의 태양권을 막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 네, 신박한 세트죠. 탑승 명인, 가드 강화, 가드 성능, 예리도 레벨 플러스 1. 해볼까? 등짝 랜서! 지금 선보이리라! 촤! 아야야야, 오! 조심해, 조심해. 촤! 두루둔둔둔둔둔둔. 막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불길한 대답은 뭐죠? 그 불길한 대답 뭐지? 이상해. 아, 나가자고. 아, 오케이. 바깥으로 유인합시다.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바티온이 죽기 딱 걸맞은 장소지. 정말 죽고 싶을 때 저기서 놀면 됩니다. 태우랑. 아차! 오차! 짜식아!
네, 돌진 탑승이요. 질풍을 보여주지. 질풍! 아차! 젠장! 아, 젠장! 아! 내가 천수레를 맨날 찾지요. 늘상이 눈일이지. 상수 바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세균 연구가 띄울걸. 아! 자, 두 명 죽었습니다. 이 수레는 뭐다? 어? 이 수레면 뭐다? 개왕권 100배 타이밍이다 이거야. 해보자고요. 두 명 아웃됐어. 같이 가자. 어, 무서워. 나 혼자 힘으로는 무리인 것 같소. 무서워. 같이 가요. 아, 세균 연구가 세트시구나. 부럽네. 저는 요거 스킬이 다 지금 다 필요한 스킬들이라서 이거 하나라도 뺄 수는 없는데,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세균 연구가 스킬을 띄울 수는 없고. 네, 저거 장작 세트죠. 저거 한 대마다 와 나는데 불 한 대 맞고 무조건 죽어요. 진짜 아파. 오. 세균 연구가 스킬 능력이 뭡니까? 저 녀석이 뿌리는 고춧가루요. 방구 안 묻습니다. 그 분진이 안 묻으면 뭐다? 데미지를 크게 받지 않아요. 그거 하나가 엄청난 효율을 자랑합니다. 정말로 땅냐. 아, 이거 와 태호는 해머 렵적 뭐 주나요? 렵적은 잘 모르겠고요. 해머는 성세 프로메테움을 줍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차! 야, 탑승명이 뛰었는데 하나도 안다. 안 된다고! 막아도 겁나 많이 달아. 가드 성능, 가드 강화였나? 가드 성능이죠, 가드 성능. 와! 뭐야? 뭐해? 아, 랜스님 뭐예요? 차! 아, 이거 완전 꺼져. 아, 겁나 꺼지다. 어. 메가 플레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단차 하나도 안 돼. 우차! 단차가 하나도 안 되는데? 버그인가? 차! 아, 등짝. 내 녀석이 등짝을 너무 타고 싶었어. 자식아. 드디어 탔다. 아, 드디어 탔다. 자식. 돌진! 아! 해냈구만. 자, 이제 한번 스톨지를 하고 싶은데. 우와, 탑니다! 여러분, 미안해! 갑니다! 우와! 너무 쫄아가지고 비약 먹었어. 진짜. 여러분, 탑승 랜스 하지 마세요. 겁나 꼬집니다. 뿅! 나 간다! 아, 나 죽어요! 간다! 살았다. 진짜 철호의 찬스 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철호의 찬스 지금. 김궁시 면에 쳐! 어, 다행이다. 아! 미치겠다. 이 분진 때문에 미치겠는데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저거. 아, 질풍! 우와. 아파. 이번에 검은 가루 때처럼 BJ님도 테라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테라는 조금밖에 안 해봤어요. 진짜 조금 극 초반부만 해보고 흥미를 잃어서 접었었더랍니다. 서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대피하라! 놀러와. 촤! 오차! 질풍! 나이스! 두 번째 탑승! 활용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활용만. 짠! 근데 이거 방금 스턴 걸리지 않았었나? 꽉 돌아버린다! 지나가요! 촤! 아 뭐지? 아 뒤늦게 걸렸어. 아 놀래라. 뒤늦게 포효 걸리면은 진짜 짜짜증이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지. 다행이네.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보자. 1차전 좌우지간 2수레로 돌파하였어. 과연 꼬랑지 놀랍소. 차! 질풍! 맞고! 조심, 조심. 진짜 조심해야 돼. 우와. 우와, 아프다. 머리통! 진짜 조심해야 돼. 안돼! 진짜 조심해야 돼. 아! 나 갑니다. 오, 소름 돋았어 방금. 차! 오, 정말 위험했었어. 자, 하나 더 먹어야 되겠죠? 땡. 콕! 빠지고. 성공! 하이, 놀랐네. 오늘의 멀티 첫판, 태호 맞방, 가볍게 손풀이식으로,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어. 다행이네. 오 다행이네. 누가 보면 막타신 줄 알겠어요. 그러게요. 예쁘게 찔렀네. 저급 유랑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랑지다 꼬랑지. 꼬리 꼬리. 자 이제 이후로는 저 뭐야 원하시는 퀘스트 수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을 풀었네요. 저는 원을 풀었습니다. 요 치킨 바운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졌다. 오기 나왔다고요. 축하 축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이 녀석의 옥을 보고 순수하게 기뻐했던 시절이 있었지. 이제는 이 녀석이 값어치가 없어서 말이야. 두루뚜 옥도 주네. 야 이 녀석 옥 어제부터 왜 이렇게 많이 주죠? 진짜 이상해. 너 왜 자꾸 옥을 주는 거야 나한테? 육레어. 육레어가 하나 보인다. 촤! 에이, 똥 떨어 똥. 오, 에이, no. This is 똥. 오! 에이. 오, 에이. 에이. 오, 에이. 아 언제나 아쉽지. 자 망했습니다. 무기가 4개 나는데 좋은 게 하나도 못 건졌다.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쉬워. 아 쉬워라.
납도는 아마 저거 비슷한 슬롯이 있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호석이 아마 저거랑 비슷한 게 있었을 거야. 아니, 더 좋은 건가? 잠깐만. 방금 먹은 게 납도 4에다가 3 슬롯이죠? 이거 스킬 하나 더 띄울 수 있을런지도 몰라. 이건데요. 대검 세트를 조금 더 바꿀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어. 보석을 먹이고 있니? 보자 한번. 납도 4에다 3 슬롯. 아, 납도 4에다 3 슬롯을 끼고 있네요. 똑같은 게 그냥 똑같이 나와버렸구만. 잘했어. 이게 확률 같은 게 있나? 되게 희한해요, 좌지간. 원하시는 퀘스트가 없는 듯하오. 이거 없는 거 같은데. 어째 원하시는 퀘스트가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원하는 퀘스트를 골라 잡아 보겠습니다. 슬래시 X를 위하여. 냐옹냐옹, 냐옹냐옹, 냐옹으로 간다. 몬스터를 마비시켜서 그야말로 버스를 태워버리겠어. 퀘스트 원하시는 거 있으셨나? 그렇구만. 휘셔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밥이나 먹고 있어. 방어술. 한번 구경 좀 해볼까? 뿅. 배송이 산탄 확산산업 집중 약점 득표. 슬롯이 되게 많네요 여기저기. 고기 도전자 2 예리도 레벨 플러스 1 세균 연구가 불내성 약화. 신헌터씨 저거 안 띄워도 쓸만하나요? 그막그 있잖아. 아 헷갈렸네. 이게 아니네. 이거 보고 있었는데? 모르겠다. 갑자기 스킬이 바뀌었어. 바꾸셨구나. 쿠샤. 쿠샤의 냄새. 역시. 대검과 태도가 나오는 쿠샤 퀘스트예요. 휘검이네, 휘검. 자, 그러면은 바꾸어. 동무기를 들고 와야 돼. 아니? 한손검을 해볼까? 해보자. 왜안 돼? 이거 그냥 해보면 되지. 쿠샬 적용용 커스텀을 껴야 되겠군. 저는 적용용 커스텀이 없네요. 독은 제가 들게요. 그러십시오. 저는 왜, 뭐야. 헌칠한 동무기가 없어서요. 죄송하오. 마비나 걸겠습니다. 자, 섬광탄을 이만큼 들고 가. 섬광탄 조합 좀 해놔야겠는데? 야, 소재업도 부족해.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고. 아, 왜 이렇게 바쁘냐? 뚜른뚜른. 오케이. 뚜루뚜뚜뚜뚜. 한송검으로 쿠샬 다우라 토벌하기 퀘스트.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가, 한송검은 이제 특유의 장점이 있죠. 방패로. 방패 뒤에 숨어서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타이밍에 쿠샤를 똑똑 떨궈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쿠샤만 보고 짠 커스텀. 그렇게 말씀하시니 궁금하잖아. 궁합 대무효. 공업 중. 귀마개. 힘의 해방 플러스 1. 스톨 사용 고속화 예리. 많이도 띄우셨구만. 진짜 많이 띄우셨는데. 확실히 쿠샬 상대로 풍압 스킬을 띄우면은 정말 좋지. 베리 굿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러브 폭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쿠샬 다우라 더블하기 퀘스트 92레벨이래요. 한손검으로 될라나? 진짜 불안해. 어떻게 운용해야 되지? 솔직히 전혀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우짬 좋냐? 올려베기로 톡톡 때릴까? 리치도 짧아가지고 용풍압 상태에서는 건들지도 못하네. 그냥 닭공이죠 뭐. 안 맞고. 그렇게 될라나요? 오케이, 닭공을 해보겠어. 계력샷. 뭐야? 알아서들 다 드셨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따 끊길 타이밍에 하나 더 먹어야지.
와, 안 돼! 자, 섬광탄 준비. 전진배기. 오, 전진배기 된다. 오,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 이야! 된장. 도와, 건방진 녀석. 네네, 풍압 때문에 슈퍼 하머를 이용해가지고 씹어 먹을 수가 있었네요. 자, 고양이 손바닥 맛을 보여주자고. 육구 맛을 보여주마. 자식아, 예리하게 때려버릴 거예요. 땡공 빠꾸 촉촉촉촉 촤 우차 덤벼라. 아, 귀 막아. 어, 아, 귀 따가. 섬광탄 준비 완료. 요요요. 오, 잘 탄다. 오, 놀랍다. 오, 대단하다. 오.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놀라운데 이거. 빨리 누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 빨리 힐해주고 싶은데. 어, 등장이다. 아, 전장. 땡공 바꿔. 오케이. 아이고. 바꿔. 바꿔. 아. 오, 그림 델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슬슬 날아다닐 것 같은데? 정말로? 지금 별로 못 날았어요. 오! 야, 아주 박살을 내는구만! 그야말로 박살을 내고 있어요. 투스 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짝살을 내는다 아주. 나도 나도 나도. 짠! 땡공! 바꾸어! 땡공 바꿔. 그렇지. 1 2 3 땡공 바꿔. 요것이 이게 버스 한다 이런 건가요? 오, 나도 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 내가 맞춘 거라고 믿고 싶어. 송송송송. 야, 왜 이렇게 잘 되지? 오, 되게 잘 되는데요? 놀라운데. 와, 오, 잘 된다. 오, 한성금 좋은데, 좋은데. 어디서 어디서 섬광탄 냥 댕강 댕댕 댕강 바꿔. 송송송송. 오, 자, 전진. 자식! 송송송송! 자! 고양이 맛을 보여주마! 어? 그렇지? 아, 근데 또 납도하고 먹었다. 문제점이 이거네요. 한송금 최장점을 이용하고 있질 않아. 바꿔! 바꿔! 아, 이런 이런. 오호!
자 이렇게 때리고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슈퍼하머 때문에 효과를 안 받는다더라. 자 그렇지. 드디어 써먹었다. 드디어 써먹었다. 한손검 발도 상태에서 템숙이? 크으, 너무 무난한데? 오 애송아 이럴수가 샤샤시오. 대단하오. 엄청난 속도인데 이거 아무런 피해 없었어. 요 좋다. 방패치기에 스톤 판정이 있구만. 이거 보세요. 방패치기에 스톤 판정이 있어. 신기해라. 그리고 노수레야. 아 놀랍소 언터들. 강령 소재는 필요 없으시다더니 NO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이 녀석의 옥은 정말이지 귀한 옥이래서 너무 필요해. 뚜루뚜루뚠. 뭐야 뭐야. 아 너무 쉽지 않나. 아 베리 이지하네요. 아 너무 쉬워. 좀 더 세게 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소 헌터들. 이 친구는 애송이야. 둘은 꼬리는 거둘 뿐. 아 꼬리 잘랐었지. 아 괜찮습니다. 꼬랑지를 먹지 않아요. 영양가가 없잖아. 난 머리를 먹겠어. 오! 넌 무슨 별로거든? 별로거든. 오! 에이 아쉬우니까 먹어. 241 좋구만. 여러분 질문 방금 전에 퀘스트 완료 보스로 여단 포인트를 1500포인트 받은 걸로 봤는데 맞나요? 여단 포인트 1500포인트인가? 아니면 경험치를 말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1500은? 네 드디어 241 많이 왔네요. 그야말로 많이 왔어. 이번에는 좀 땅냐 이것저것 쏴보고 싶은데 좀 쏴보겠습니다.